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서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 명이고요. 이로 인한 종부세 추산 금액은 약 4조 원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21일 전후로 마무리해서 이르면 22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딱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 종부세가 많아서 혹시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따져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이제 여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종부세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뭐 전산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세금 계산이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이제 그 외에는 재산세 과세 자료가 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면서 이렇게 종부세에서 과세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했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할 거는 바로 1세대 1주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따져보는 건데, 여기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세대 범위,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1세대라는 건 이제 세금마다 1세대의 정의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종부세에도 그 정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이 1세대가 혼인을 하면서 1세대가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동거봉양,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돌봐드리기 위해서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면서 1세대가 됐다면 이때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와서 뭐 합가했는데 다주택이 된다거나 혼인으로 인한 1세대인데 그 5년 이내에 각각 1세대가 아니고 다주택으로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을 통해 보시면 이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라는 거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1세대로 봐서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5항을 보시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과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따져보시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주택수 특례,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지방저가주택은 한 채만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공시가격은 합산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걸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다주택이 됐다면 이건 오류가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어떤 것들인지 세부적인 설명은 지금 법과 법령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가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따져보시는 겁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20%, 연령에 따라서 20%, 30%, 4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5년 이상부터 20%, 보유 기간에 따라서 20, 40, 50%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장기 보유 공제에서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받은 그 주택 말고 허물기 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온 사례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배제가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원용 주택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가장 많이 해당이 되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뭘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2018년 이후에 몇 번 수정이 됐죠? 세법이 바뀌면서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합산 배제 적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이때는 등록일 기준인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 민간임대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때는 취득일 기준인데 이건 그 당시 9.13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국내에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합산 배제 적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중에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오류냐면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3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가 됐다면 그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작년 걸 써야 돼요. 작년 기준시가, 작년 공시가격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결정 고시가 되니까. 하지만 저는 4월 말보다 그 전인 3월 달에 등록하고 임대 개시가 됐으니까 작년 기준시가를 써야 되는데 상담했던 사례자는 올해 거, 당해 연도 걸 썼다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관할 세무서에서 4월 말에 결정 고시된 그 기준시가, 기준일자가 그해 1월 1일이니까. 그런데 사례자는 3월 달 등록했으니까 당해 연도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작년 걸 써야죠. 예, 4월 말에 결정 고시되기 전에 등록했으니까 전에 임대 개시가 됐고, 그래서 그 사례자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걸 썼다면 6억 이하로 혜택을 받았는데 당해 년도 쓰면서 6억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종부세를 계속 내온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기준시가도 적용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들은 종부세 고지서 하단에 과세 대상 물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정확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확인했는데 셋 중 하나로 확실하게 오류가 확인됐다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납부를 마친 납세자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에 나온 그 종부세 그대로 일단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오류가 인정이 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이 90일 이내에 하는 게 조금 짧다 보니까 이 기간을 늘려주는 개정안이 나왔었죠. 올해 7월 달에 그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나왔던 건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에도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 납부가 아닌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인데, 이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14일인데 현재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현재 기준 종부세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짧게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5년 내에 경정청구해서 여유 있게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세금은 단돈 1원만 더 내도 아깝잖아요. 때문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종부세에는 오류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